빵을 많이 먹지 않아요? 많이 먹으면 두 개. 그전에야 뭐, 세 개씩도 먹었는데?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, 이제. 몸을 좀덜 봐야죠. 겨울에는요, 활동량이 작잖아요. 좀 작게 먹어야 돼요. 여름보다. 오늘 오전에 아침은 밖에서 햇빛 쐬면서 먹었어요. 은행하고 은행 양배추 새송이 버섯 세개 볶았어요. 간은 하나도 안 하고 간은 여기 있으니까. 확실히 뚝배기에다 넣으니까 안 식어요, 잘. 12월에 이제 무술련이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. 행복하게 한 해가 넘어가네요. 한 해가 넘어가는 게 아쉬운 게 없어요.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, 아무런 미련도, 저는 이 자리에서 밥 맛있게 먹고, 어묵도 있어요, 어묵. 아침에 어묵 끓여갖고 강아지랑 저랑 나눠 먹어요. 항상 제가 먹는 거는 제가 움직이는 양에서 제가 소화시킬 만큼만 먹는 거예요, 저는. 소화가 안 되고 밥이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안 먹어요. 그게 몸에서 말하는 사인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배가 밥 달라고 홀로 할때밥 먹어야 된다고.
그래야 내 오장육부가 다 원활하게 삐걱거리지 않고 잘 돌아가는 거죠. 아, 너무 시원하다. 응. 아유, 시원하다. 그래서 겨울양배추가 다네요. 야채랑 볶을 때간안 해요. 그냥 순수 그 자체만 먹죠. 순수한 그대로. 된장 조금 넣고 그냥 그대로. 요즘 병이 나는 게 영양소 과잉입니다.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단순하게 먹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고추를 좀몇개 넣었는데, 혹시나 뭐 이렇게 부족하면 좀
좀 양이 부족하면 먹으려고 떡을 좀 가져왔는데, 떡은 하나만 먹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, 요즘 겨울에는, 여름에는 제가 그만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, 아, 두 개는 먹어야겠구나. 그래서, 많이 먹어도 되는데요. 겨울에는 여름만큼 활동량이 없어요. 그러면, 과하게 먹으면, 국 안에 팥하고 뭐가 들어갔냐면 호두가 들어갔어. 호두가 씹혀요. 맛있었어요. 이게 도시 커피인데요. 청소할 만한 뭐 수세미를 갖고 왔습니다. 9월달에 제가 도치를 내린 거네. 10월. 사실 오늘 메인은 통밀빵이 한 개, 통밀빵 한 개하고 계란후라이 한 개하고 햄두 개하고 배추시래국에다가 표고버섯 넣고 어묵이 몇개 들어갔고 은행하고 양배추하고 충분히 특별하게 뭘 사고 시장을 가지 않아도 충분하게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주어져요. 그렇게 거짓말처럼.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저랑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하시고 이 시간에 평온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. 농부 숙녀 성주는 아주 흡족하게 공양을 했고, 이제부터 또 좀.
방에 불을 많이 떼가지고 따뜻하네요. 엉덩이 좀 지쳤다가 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제 또 한번 나가봐야 될것 같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평온한 시간 되십시오.